네, 신형 아반떼 타폴리의 루프스킨 시공이 입고가 되었어요. 디자인이 많이 좀그 미래형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아반떼는 뭐니뭐니 해도 아반떼 그 MD, AD 그때 쪽의 디자인이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반떼 AD가 제일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뒤에 삼각대가 조금 망했고, 지금 현재 모델도 앞에 디자인이 조금 아쉽습니다. 좀 스포티해지긴 했는데, 자 지금 루프스킨 시공을 할 건데요. 지금 이 모습 잘 보셨다가 루프스킨 시공된 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시공 전후 루프스킨이 효과는 따로 특히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외선 차단이 되냐, 열 차단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차단력이 있진 않아요. 썬팅이 아니다 보니까. 루프스킨은 이 외관에 스포티하면서도 차량을 좀더더 묵직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리고 좀더 다운포스, 좀더 스포티하게 이렇게 다운포스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하는 게 루프스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관 그 드레스업이죠. 드레스업인데 간단하게 루프 하나만으로도 차의 이미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그런 외관 드레스업 중에 하나가 루프스킨입니다. 루프스킨 필름은 시중에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근데 대부분 시공하시는 사람들의 한70% 이상, 80% 정도가 건식 필름을 시공하실 거예요. 건식 필름은 제가 꼭 하지 말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식 필름의 경우는 필름의 표면 그 퀄리티도 안 좋을 뿐더러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밖에 안 나와요. 보통 2년, 3년. 2년, 3년 후에 필름 표면이 갈라졌다든지, 필름이 수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필름 표면의 광이 죽어서 무광으로 점점 변한다든지, 그런 필름들은 전부 건식 필름입니다. 그래서 건식 필름은 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습식 필름으로 하시되, 지금 현재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지금 지구상에서 루프스킨 전용 필름 중에 최고의 필름, 이 타폴리에. 자, 이 타폴리에 필름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 매장에서 타폴리에 필름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는 건식 필름이나 저가형 저렴한 필름을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타폴리에 필름만 취급을 하고 있고, 타폴리에 필름의 수명은 약 12년의 수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필름 표면은 유리같이 나오는데, 시공 후에 필름의 표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자, 루프스킨 시공이 이렇게 입고가 되면 제일 먼저 차량 이 후면에 샤크 안테나가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샤크 안테나를 탈거를 합니다. 샤크 안테나를 탈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필름이 시공될 면이 루프 면에 케어, 각종 이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 철분이나 타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전부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필름이 바로 시공이 됩니다. 자, 지금 쏘나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반떼 차량도 샤크 안테나가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차들 너무 좋아요. 저희가 시공할 때 샤크 안테나 시공을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탈거가 끝나고 준비 과정을 같이 거친 다음에 필름을 바로 한번 올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름이 올라가기 전에 다 모든 케어가 끝나고 필름 안에 필름이 빨리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윤활제예요, 이게. 윤활제를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필름을 가져와서 올려주면 됩니다. 필름이 이렇게 안착이 됐어요. 안착이 됐습니다. 잠깐 대기. 자, 여기 보시면 타폴리에 필름이 이게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가로 폭이 1m 22cm 나옵니다. 1m 22cm. 그렇기 때문에 양쪽 폭이 이렇게 좀 짧아요. 그래서 필름이 잘 늘어나지도 않지만 이 폭이 작다 보니까
그 일반 그 건식 필름만 시공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시공이 어려워요. 필름도 잘 안 늘어나지, 필름은 짧지,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늘어납니다. 시공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확히 교육을 받으셔야지 시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냥 무작정 조금씩 늘려서 붙인다고 붙이면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공 방법을 배워서 시공하시면 누구나 제가 가르쳐주는 조건에 누구나 두 번 정도만 시공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무작정 붙인다고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시공하고 난 후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폴리에 필름이 올려지고 완전히 부착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전부 부착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퀄리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대로 유리 같은 표면. 자, 필름 위에 사람이 비춰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타폴리에 필름 시공은 브리즈 코리아 전국 매장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시공 금액은 승용 차량 뭐 아반떼부터 뭐 K9 뭐 대형차까지 승용차는 모두 동일하게 35만원, 그리고 SUV는 45만원입니다 SUV 차량 중에서는 시공이 안 되는 차량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형 지금 MQ4 쓰렌토 같은 차량들 안 되는 차량도 간혹 있습니다. 시공이. 그 외에는 가격이 승용차 35, SUV 45만원, 수입차 국산차 동일하고요. 가격이.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는 BMW 차량은 전 차종 시공이 안 됩니다. 자, 수명 12년에 이렇게 유리 같은 표면에 현재 지구상에 있는 누프스킨 전용 필름 중에 최고의 필름. 자, 영국 KPF 필름이고요. 자,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 자, 시공 문의, 그 다음에 예약 전화는 1688-2526으로 전화 거신 다음에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2526 통화번호는 무료전화예요.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자, 아반떼 신형 아반떼 루프스킨 시공. 자, 모두 완성이 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루프스킨 시공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루프스킨 시공 처음에 전, 그다음 후. 자, 확실히 틀려지죠, 차량이 외관이. 좀 더 묵직한 느낌, 그리고 다운포스. 그다음에 보시면 스타일리시한 외관. 자, 전면에서 한번 보시면.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아반떼, 신형 아반떼 루프스킨 시공 후. 자, 시공 후의 모습이에요. 자, 훨씬 디자인이 좀 예뻐졌죠, 외관이. 자, 루프스킨 시공으로 이렇게 예쁜 차량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스킨 하나만으로도. 자, 타폴리의 루프스킨, 아반떼, 신형 아반떼 루프스킨 시공이 완료가 되었고, 타폴리의 루프스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1688-2526으로 문의나 예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하고 앞유리하고 자, 루프스킨하고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일체감 있죠?
자, 이상 루프스킨 시공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차량 루프스킨 시공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